23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세 가지 식품, 가나다 식품이 있어요. 100g 속에 각각 들어있는 영양소의 함량이네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식품에는 단백질이 있다만큼, 지방이 있다만큼, 탄수화물이 있다만큼, 바이타민이 있다만큼. 가를 많이 먹으면 성장기 청소년의 청소년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나요? 단백질이 많이 들었네요. 그죠? 도움이 되겠죠? 같은 양식 먹었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식품은 나라고 했는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뭐라고? 449kcal인가요? 맞아요? 9kcal가 뭐지? 지방이 9고요. 단백질이 4고요. 탄수화물이 4예요. 그래서 g당이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4 비타민은 빼고 그럼 이거 얼마니? 아이씨, 그럼 가르쳐주는 보람이 없잖아. 빨리 따지지 말고 빨리 계산해. 뭐야? 113이요? 맞아요. 113kcal. 이것은 얼마예요? 그렇죠. 뭘 오야? 얘는 그렇죠. 우리 5학년 과정을 5학년 수학을 열심히 하면 이런 걸 잘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식품은 나 식품이 맞네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달을 꾸준히 먹으면 구루병. 어저께 찾아봤죠? 구루병은 안 찾아봤어. 양은정 아니에요? 찾아봤거든. 구루병 안 찾아봤는데. 구루병 찾아봤어. 비타민 D 구루병. 왜 달이 벌려지는 거? 그 구루병인가? 비타민 A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구루병이 아니에요. 답은 1번입니다. 야맹증에 도움이 되고요. 구루병은 비타민 D였던 거요. 내 비타민 D도 보여줬잖아. 산 거. 어딨니? 손장난들 하지 마라. 정신 사납다. 자, 표는 서로 다른 영양소 ABC의 혼합 용액으로 영양소 검출을 실험한 거예요. 아, 저 색깔 나는 까먹었어. 이게 천만 년이 지나도 까먹냐 나는. 자, 옳은 것을 해라. 뷰렛 반응이 있고요. 그죠? 수단 반응이 있어요. 얘는 얘가 있고요. 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새끼가 A라는 소리? 맞아? 얘가 뷰렛 반응이잖아요. 맞죠? 맞잖아. 얘가 뭐예요? 수단 반응이고 얘가 뭐예요? 아이오딘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뷰렛 반응이 뭐지?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있었지? 수단이 지방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아이오딘 있었니? 이런 말이죠. 베네딕트가 없었죠.
얘가 뭐라고? A가 뷰렛 반응이 단백질이고 수단이 지방이고 아이오딘이 뭐라고? 녹말. 그지? 맞아요? 그러면 A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여기에 많이 있겠죠. 그지? B 지방이에요.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나? 자, 원소는요, 탄소, 수소, 산소로 다 되어 있고요. 단백질만 질소가 하나 다 더 들어갔어요. 원소는. 기본 단위가 지방산 글리세롤이 지방이고, 그죠? 그래서 단백질만 질소가 더 추가되어 있구나. D가, B가 뭐였어요? 지방이었죠? 탄소, 수소, 산소 맞죠? 그죠? 맞아요. C, 녹말이죠? 녹말은 다당류 맞죠? 그죠? 다당류 맞아요.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겠죠. 응? 답은 다 맞는 5번이 맞아요. 다당류에, 응? 뭐라고? 다당류에요. 어디 있어? 얘는 다당류, 얘는 단당류. 자, 특정 기관계의 구성도를 나타낸 건데요. 이름을 쓰래요. 기관계의 이름을 쓰래요. 이게 뭐 하는 애야? 소화. 소화계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소화를 담당하죠. 뭐의 영양소의 소화랑 흡수도 하죠. 소화계 쓰세요. 왜 안 써? 왜 연필 안 잡아? 넋나간 애들처럼 뭐해? 눈깔 막 떨어질 것처럼 씨 눈깔을 부라리면서 그지? 왼손 받치고 야무지게 자, 야무지게 썼어요. 자, 그린 간은 사람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영양소의 평균 비율이에요. 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A의 이름은 뭘까요? 그놈의 기능을 두 가지 써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거 제일 많은 거 물이잖아요. 우리 그리고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또 뭐예요? 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A의 이름은 물이에요. 기능은 체온 유지에도 관여하고요. 영양소도 노폐물도 운반을 해요. 씁니다. 눈깔에다 힘을 줍니다. 자, 쓰면서 볼게요. B의 이름을 쓰래요. 우리 물 말고 제일 많이 먹은 게 뭐죠?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밥 제일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이요. 자, 왜? 몸 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먹은 물 다음으로 많이 먹었는데 왜 우리 몸에서는 요 정도밖에 차지 안 하냐면 에너지로 썼어요. 에너지로 썼어요. 그죠?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실험 방법이 저거였어요. 영양소를 쓰래요. 자, 우리 아까 뭐라고? 뷰렛 반응이 뭐예요? 뷰렛 반응. 여기 뷰렛 반응이 뭐야? 5% 이게 뷰렛 아니에요? 5% 수산화나트륨, 1% 황산구리 수용액이 그저 뷰렛 반응, 보라색으로 바뀌면 뷰렛 반응이고요. 단백질이에요. 그 뷰렛 반응이라고 안 써있고요. 이렇게 5%, 1%, 예, 뷰렛 반응이잖아요. 뷰렛 반응은 뭐예요? 뭐를 하는 거라고? 뭘 찾는 거라고? 단백질을 찾는 거죠. 그죠? 뷰렛 반응은 단백질을 찾는 거예요. 뭘로, 무슨 색깔로 된다고? 보라색으로 된다. 그리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얘는 뭐라고? 녹말이죠. 녹말. 얘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 청남색으로 돼요. 자,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황적색이 돼야 돼. 황적색이 돼야 돼. 황적색, 그지? 청색이 황적색이 돼야 돼. 이게 아니야. 이게 황적색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황적색이 돼야 돼. 얘는 없는 거야. 청색이니까. 그죠? 얘는 베네딕트는 원래 뭐 하는 거라고? 포도당하고 엿당이죠. 포도당, 엿당, 포엿. 그죠? 얘는 없어. 수단삼용액은 뭐예요? 지방인데요. 얘 무슨 색깔로 돼야지 있는 거죠? 선홍색이죠. 얘는 수단삼용액은 원래 뭐야? 붉은색이야. 붉은색하고 선홍색하고 틀린 걸로. 응? 알았지? 이런 차이가 이런 차이? 이게 붉은색이고 이게 선홍색이야? 미안, 맞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니? 자, 아이 몰라, 씨, 그냥 외워. 자, 뭐에 대해 붉은색이 선홍색이에 대해요. 이게 틀린 게 뭐예요? 이게 틀린 거잖아, 그지? 얘가 얘로 돼야 되는 거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빨간색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 틀리게 돼 있네, 그지? 답은 지금 이 두 개만 써야 돼.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녹말과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녹말, 단백질 쓰세요. 여기 있는 거 보고 다 쓰세요.
글씨가 이상하다. 내 글씨가 이상하니 내가 좀 바꿔야 되나. 거의 다 썼어. 알뜰하게 썼죠? 그죠? 잉크가 없어. 그 잉크 바로 위에 있는 건 뭐예요? 기름 같은 거? 저게 없으면 다 쏟아지겠지, 질질질. 그지? 그리고 또 마르겠지. 그런 것도 하고 잘 모르겠어. 전문가가 아니라. 자, 그 다음이 소화와 흡수예요. 소화와 흡수. 소화계. 그죠? 소화관. 소화생,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그죠? 자, 위에서의 소화는 꿈틀 운동, 화학적 소화는 펩신, 단백질, 염산, 이런 게 있어요. 자, 3대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되는 거, 여기 기계적 분절 운동, 꿈틀 운동, 슬개 지분, 이런 거 한다, 화학적 소화, 이자에게는 얘가 다 들어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오겠지, 요 화면이. 그지? 소장의 소화 요소, 그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다.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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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 소장이에요. 이 우리 그, 곱창, 그지? 곱창. 곱창구이, 그지? 곱창구이. 무심코 먹어봤는데, 이거 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곱.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그지? 남의 고기는 맛있는 거요. 저런 그 말을 꼭 해요. 아, 누가 하나 했는데. 자, 소화가 일어나는 이유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녹말 용액과 포도당 용액이 들어있는 셀로판 튜브를 각각 부리든 비커에다가 10분 동안 담가두었어요. 가의 물에는 아이오딘 반응을, 나의 용액은 베네딕트 반응을 했어요. 자, 아이오딘 반응은 무슨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죠? 베네딕트는 무슨 색깔이 나와야 되나? 아씨, 지금 바로 했잖아. 아이오딘. 청남색, 베네딕트. 황적색, 청남색. 황적색, 청남색, 황적색이 되면은 제가 있는 거야, 그지? 나온 거야, 그지? 맞아? 나온 거야. 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래요. 이랑 녹말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몸속으로 흡수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해가 가요? 읽어볼게요. 녹말은 다당류라고 그랬잖아요. 크기가 커요. 셀로판 튜브를 통과하지 못해서 가에서는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청남색이 아니에요. 무슨 색이라고 그랬지? 청색? 아이씨, 기억이 안 나. 연한 갈색.
포도당은 크기가 작아서 셀로판 튜브를 통과해서 나에서는 베네딕트 반응이 나타나서 황적색이 돼요. 얘는 황적색이 되고 얘는 안 돼. 그래서 답은 뭔가요? 좋죠? 자, 그 다음이 하나는 녹말, 하나는 포도당.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A에다가는 뭐요? 아이오딘 반응, B 베네딕트 반응을 했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본 건 뭐죠? 녹말이 못 빠져나오잖아요. 물에는 A의 물에는 녹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안 나왔어요.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2번이 맞네요. 그죠? 2번이 맞아. B에서만 베네딕트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녹말은 크기가 커서 통과 못하고 포도당은 크기가 작아서 통과했음을 알 수 있다. 자, 틀린 것은 뭘까요? 아, 다 읽기 힘들다. 와, 이건 씨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다 들어가 있네, 여기. 그지? 1번. 요것이 뭐죠? 세계. 요것은 뭐죠? 소장, 그죠? 대장이죠. 응. A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아래요. 간이죠. 간에서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이 생성되었다가 쓸개에 저장돼서 어디로 분배돼? 이 소장으로 분비된대요. 맞나요? 한번 볼까? 뭐라고? 말 그렇게 막 가져와. 어디에 나와 있냐? 원리를 안 하고 하려니까 힘드네. 쓸개죠. 소화요소는 들어있지 않지만 지방을 작은 지방알갱이로 만들어 지방의 소화를 도와요. 쓸개즙은 어디서 생성되어 쓸개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요. 십이지장은 바로 소장이랑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쓸개즙을 얘기했던 거야. 아, 자, 쓸개즙이에요. 씨에서는 염산에 의한 살균 작용이 일어나죠. 디에서는 이자에서는 그죠?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어요.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다 십이지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녹말과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알았죠? 말도 어렵네.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죠?
그렇죠. 답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요소가 다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소화요소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개의 소화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알았죠? 응? 답은 3번. 2에서는 3대 용량소가 몸속으로 흡수 가능한 상태로 소화가 되죠. 소장에서는. 대장에서는 물의 일부가 흡수되죠.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각 소화기관에서 소화작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뭘까요? 뭘까요? 소장에서는 소화가 모두 일어나죠. 세 가지가, 그지? 입에서는 녹말,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만 일어나요. 입에서는 탄수화물, 위에서는 단백질. 소장에서는 모두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고요. 대장에서는 물의 일부가 흡수가 됩니다. 카메라가 이거랑 여기 됐나? 이게 맞지? 왜곡이 약간 돼. 녹말이든 네 개의 시험관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했어요. 10분 후에 A와 C에는 아이오딘 반응을, B와 D에는 베네딕트 반응을 하였다. 그죠? 아이오딘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이오딘 반응하면은 녹말이에요. 청남색 돼야 돼요. 청남색. 베네딕트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포도당 엿당이고 황적색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는 녹말에다가 침 섞고 하나는 그냥 물 섞고, 그죠? 야, 녹말 찾는 건데 얘는 순수하게 증류수만 있으니까 뭐가 A와 B는 뭐예요? 녹말이 있는데 지금 C는 상관없으니까 A만 쳐다봐야 되겠지. 여기서 녹말 요거는 뭐 무슨 색깔로 바뀌어요?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그죠?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이 B와 D 베네딕트 반응인데 포도당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포도당이 없잖아, 그지? 뒤에 포도당이 있겠네. 얘는 무슨 색깔로?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얘는 맞네요. 일단 1번은 A와 B에서는 녹말이 분해되지 않고 C와 D에서는 녹말이 분해가 되죠. 이것도 맞는 거죠. 침 속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죠. 침 속의 소화효소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포도당? 자, 시험관을 35도에 담가두는 것은 침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예요. 답은 이런 상황이면 4번이 제일 의심스러운 거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면, 그지? 요 대목이 그렇죠. 응? 한번 볼까요? 자, 침 속에는 녹말 분해 효소가 들어있으며 녹말을 뭘로? 엿당으로
농마를 옆 땅으로. 농마를 옆 땅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당이 마지막이야. 알았죠? 어? 제일 작은 거예요. 아이오딘, 아이오딘 반응을 했어. 얘는 뭐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녹말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색깔이 뭘로 나가야 돼? 청남색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침넘은 안 되죠. 맞아? 끓임침? 끓임침은 소용이 없어지는? 답은 뭘까요? 둘 다 A와 C에서 끓인 침도 효과가 없나 봐. 끓이면 응?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A와 C가 B에서는 녹말이 분해되겠죠. 침 속 소화효소는 녹말을 분해하죠. 침 속 소화효소는 온도의 영향을 받죠. 침은 끓여도 아니에요. 답은 안 돼요.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침을 끓이면 침 속의 소화효소가 영양소를 분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죠? 녹말 엿 땅 제일 작은 거 포도당. 단백질 중간 중간 단계 단백질 그 다음에 아미노산 지방산 앞에 나왔니? 모노글리세롤, 그죠? 있는 게 있죠? 답은 1번이겠죠? 글리세리드. 뭐야? 그렇죠. 일단.